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큰 볼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, 이 라바 도사는 이거로 만드는 거거든요. 수지라는 걸 넣어주고. 컵이나 일단 해서 준비해 봅시다. 이 정도면 되겠죠? 이렇게 넣고 쌀가루도 넣어줄게요. 얘도 반 컵. 조금 적게 넣으라고 하셔서 저는 바삭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만 넣겠습니다. 생강이 생생강이 없어서 생강차가 있어서 일단 가져왔거든요. 물을 2컵 반. 물에 잘 녹았으면 15분 동안 놔주세요. 자, 15분이 지났어요. 조금 아까 전보다 되직해졌거든요. 여기에 양파랑 고추를 조금만 하고 고추 이렇게 섞어줄게요. 조금 예열이 되기를 기다려볼게요. 기름에 충분히 뿌려줄래요. 한번 부쳐볼게요.